광주시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로컬푸드 복합센터, 정식 명칭은 자연체 푸드팜 센터입니다. 2년간의 조성 공사를 끝내고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오픈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로 추진된 자연체 푸드팜 센터가 조성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문을 열고 손님을 맞기 위한 실내 매장을 꾸미는 데 한창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임시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정식 개장합니다. 자연체 푸드팜 센터는 광주시민체육관 뒤편인 양벌동 17의 120번지 일대 연면적 2,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모두 9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 센터를 세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광주시에서 먼저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고 네. 그래서 광주시가 직접 경영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광주시에 다양하게 이제 직매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행정지자체에서도 이제 직영으로 이렇게 네. 직매장을 건립한 이유는 행정에서도 더욱더 더 낮은 수수료와 또 이제 소비자들도 더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이서 소비할 수 있게끔 네. 네, 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또 소비자들의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건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시민 요리 교실 등이 들어섭니다. 이 중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에는 쉽니다. 광주시는 자연체 푸드팜 센터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